네, 오늘의 시장 키워드 아무래도 중국이 최근 춘절 이후죠. 명절 이후인 춘절 이후부터 계속 3일 연속으로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100억 위안의 규모의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도래 물량이 500억 위안에서 4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지금 회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금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됐었고, 또한 지금 경제 회복도 가장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국에서 지금 유동성 자금을 회수한다라는 얘기는 뭐또 다른 뭐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우려가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중국이 지금 여러 차례 회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국내 지수도, 글로벌 지수도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뭐 아직 뭐 미국에서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또한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 한다라고 지금 의장이 밝힌 만큼, 네, 추가적으로 지켜보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는 현금화 전략도 하는 이러한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증시가 고공행진을 했던 배경에는 이 유동성의 힘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유동성을 점차 회수를 하면서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계속해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섹터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회복에 있어서 나타내는 척도로 주로 널리 쓰이는 게 아무래도 구리 가격인데요. 런던 금속 거래소 어제 기준으로 해서 3개월물이 구리 톤당 9,130달러가 넘어섰다고 하고요. 니켈도 마찬가지로 2만 달러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2011년 이후에 역대 최대치라고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이 지금 가장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절 이후에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설날, 춘절이라는 명절 이후에 지금 오히려 상하이 상품 거래소 여기서 구리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고요. 구리 선물 시장이 이미 백오데이션 상황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싼 게 정상이지만, 백오데이션은 말 그대로 현물 가격이 지금 더 비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구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만큼 경제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서 구리 뭐 혹은 비철 금속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구리 관련주들 움직임을 좀 보시면 풍산, 대창, 서원 같은 종목들 오늘장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는데, 풍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고가를 경신한 뒤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등락에 대해서는 좀 대비하셔서 유의하셔서 움직임을 보이셔야 될것 같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키워드는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이죠. 아이오닉을 온라인으로 첫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5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5는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올 초에 발표했었죠. EGMP를 적용한 사례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음 달 유럽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할 계획으로서, 향후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 EGMP 플랫폼이 얼마나 크게 성과를 내느냐, 혹은 또 애플과의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을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